대만의 웨이컴이라는 세차 용품 업체에서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만 제품은 어떨지 세차하러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새로운 세차용품이 생겨서 세차를 하러 갔습니다. 장비도 잔뜩 챙기고 출발할 때 게러지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올여름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예약이 차 있어서 게러지 예약이 안 되는 바람에 세차를 안 할까 하다가 왕복 1시간 반이 걸리지만 좋아하는 야외 세차장으로 이동해서 세차를 했습니다. 세차하려고 세차장에 왔는데 조명이 좋아서 그런지 깨끗해 보이지만 제 눈에는 3주 만에 하는 세차라서 지저분합니다. 새로운 제품이 있어야 세차할 명분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3만원 넣고 충전을 했는데 35,000원으로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실내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주 다니는 게러지에는 매트 세척기도 없고 진공 청소기도 약해서 오랜만에 깨끗하게 매트 청소를 해봤습니다. 시원시원한 힘으로 청소기로도 빨아당기니 속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핸들 좌측에 사용한 가죽 클리너 더마 클리너는 촉촉한 느낌이고 우측 기온코츠 레더 클리너 스트롱은 건조한 느낌입니다. 대시보드에 실내 드레싱제를 코팅하고 비교해봤는데 실내 세정제로 닦아보니 대부분이 지워지고 약간의 색감 차이만 남아있었습니다. 더마 실런트가 조금 더 빠르게 건조가 되는 스타일이고요. 플라스틱에도 코팅해도 잔사 없이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온코츠 레더실드가 묻은 부분에는 살짝 얼룩이 생길 것 같기도 했지만 빠른 버핑으로 잔사가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쪽 부분 제일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이쪽 요 부분도 잡고 돌리다 보니까 여기가 많이 까지는데 손바닥 부분 가죽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던 터라 가죽 손상이 덜 되도록 코팅을 해봤습니다. 더마 실런트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세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대만에서 받은 대형 압축 분무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제조하고 대만 웨이쿰이라는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파이어맨 제품입니다. 10리터의 용량이지만 압축 공기에 공간을 남겨두고 절반이 5리터 정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구가 압축하는 펌프이자 밸브이며 노즐 안쪽 팁과 스프레이 건을 교체하면 일반 분사와 폼 분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일반 분사의 스프레이 레버는 원터치로 잠금이 되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노즐 분사각과 강도를 노즐 입구를 돌려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카시안푸의 향은 목욕탕의 남자 스킨향 같은 느낌의 시원한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내 뚜껑을 넣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힐 프리워시랑 린스를 압축 분무기로 해봤고요. 초반 힐 세정과 린스엔 충분한 부사력으로 세차장 고압수가 없는 곳에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에 유성 드레싱젤을 코팅해 놓으면 수성 드레싱젤보다 갈변 현상이 줄어드는 것 같아 갈변 맛은 아쉬움 편입니다. 스프레이는 휠 프리어시와 릴스까지 총 8번을 쏘게 되며 마지막에 분사력이 줄어들었지만 휠 4장 모두 릴스까지 가능하긴 했습니다. 압력 시엔 압축 밸브가 노란색 컬러 이상 올라오도록 압축해줘야 시원하게 분사가 가능했습니다. 알칼리 세정제를 희석해서 폼 분사로 도포해봤습니다. 일반 스프레이 분사보다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발판이 있네요, 발판. 안 들어가는 게 꽉 찼고. 아, 더 이상 안 됩니다. 제 차량 기준 절반 정도 사용하니 분사력이 떨어졌습니다. 분사력이 떨어질 땐 인공눈 스프레이 느낌으로 분사가 되었고요. 약 100번 정도의 펌핑을 했을 때 차량 전체 도포가 가능하긴 했지만 마지막엔 압력이 줄어들어 한 번 더 넣어줘야 만족스러운 품질로 분사가 가능했습니다. 눈 스프레이 있죠? 그 느낌이 많이 나요. 분사도 일정하고 깔끔하게 케미컬을 사용하려고 하면 스트로우를 연지로스로 바꾸고 중력볼을 꽂아야 케미컬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펌핑하고 분사해보니 힘차게 거품이 나왔습니다. 압력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차량 전체에 도포할 때는 한 풀 압축으로 한 두 번 정도 해야 네, 만족스러운 거품이 나올 것 같아요. 스모품 안 쓰고 말지. 차량 전체에 펌핑까지 하다보니 초반에 도포한 곳은 많이 흘러내려와 있습니다. 고압 세척기가 없는 곳에서 일반 분사와 폼 분사를 하길 원하시는 분에게는 활용도가 좋을 수 있지만 10만원 이상 하는 비싼 가격의 제품을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압수로 알칼리 제품을 전체적으로 린스하고 산성 디스케일을 마로렉스로 분사했습니다. 오토 고정 레버를 밀어넣고 보관 시에는 버튼이 고장 날 수 있으니 항상 오프 쪽으로 풀어놓고 보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세차 장갑은 플러시 타입의 극세사 재질이며 적당한 두께의 물에 담갔을 때 무겁지 않아 컨트롤은 쉬운 편입니다. 장갑 입구에 밴드의 탄성이 높은 게 손에서 빠지지 않는 장점과 빼기가 어려운 단점이 공존하는 세차 장갑인 것 같습니다. 사이드나 하단부엔 좋지만 나머지 부분에 손을 빼고 세차하는 게 더 편해서 놓고 빼는 걸 자주 안 하게 되는 밴드 부분이 제겐 아쉬웠습니다. 틈새나 손잡이 부분에 세정하기 좋은 스타일의 장갑형이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웨이크미에서 받은 스프레이 실런트입니다. 습식 작업을 권장하는 제품이며 스프레이 트리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좌우 상하 방향으로 조절이 되면 만듦새가 고급진 느낌이고요. 이 제품은 일본에서 제작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차 후에 드라잉 하기 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분사한 뒤에 젖은 타월로 펴바르고 마른 타월로 닦는 작업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젖은 타월로 도포하는 게 잔사를 남기지 않는 시공 방법의 팁인 것 같습니다. 물에 적신 다음 물기를 짠 타월로 작업하니 훨씬 더 작업이 쉬웠습니다. 광도 좋아 보이고 잔사도 덜 남아서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릴과 틈새, 앞뒤 범퍼 휠까지 유리막 코팅이 없는 곳에 모두 코팅했습니다. 꼼꼼하게 버핑만 한다면 얼룩은 쉽게 보이지 않았고요. 건식으로 작업하게 되면 우유를 뿌리는 듯한 느낌으로 작업성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타월에 분사해서 작업을 해봐도 습식 작업보다는 살짝 잔사가 남는 듯한 작업성이었습니다. 3주 뒤에 다시 세차하면서 성능까지 확인했는데 미딩과 내구성이 좋았고요. 특히나 시팅이 만족스러워서 다음에 또 사용해볼 것 같은 메이저톰 실런트였습니다. 드디어 드라잉까지 끝내고는 세차장에서 만난 세치님과 잠시 간식을 먹었습니다. 짜지시죠? 네. 요게 좀 두 개 두 개씩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 어느 정도? 아 이제 돈이 이제 까야 되고 비필로 PPF 하고 촬영 안 하고 하면 같이 하면 재밌는데 촬영하게 되면 저도 좀 미안하고 근데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게러지 하다가 게러지 진짜 삭막하거든요. 펼쳐놓고 하면 에이씨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 전에 막 재밌지가 않아요. 우울해지는 느낌도 있고 예. 이제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영상으로 담는 게 결과물로는 좋게 나오지만 네 맞아요. 세차하는 동안 흥미와 재미, 즐거움, 재미는 떨어지네요. 근데 처음에 그냥 저도 세차만 하다가 촬영을 하고 몇 개 좀 올리고 나니까 좀 기록이란 면이 조금 더 도움도 되고 내가 써본 걸 다른 사람 안 써본 사람들이 보고 조금 도움되고 이러면 좀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궁금하고 다른 사람들 어떤 제품인지 궁금 안 써봐. 꼭 괜찮으면 사잖아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얻는 정보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좀 돼버린 거예요. 안 찍고 하는 게 좀 더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지금 조금 그래요. 먼저 작업 마무리 하시죠. 저는 이거 먹고 좀 네. 커가지고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밤 되니까 좀 선선하고 이제 가을 느낌 좀 나고 일단 모기가 없어요. 아 좋습니다. 옛날 게러지만 있다가 오랜만에 야외 세차장 오니까 좀 시원하고 개방감도 좀 느껴지고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느낌들도 다양하게 좀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야외 세차장도 한번 이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3년 정도 붙이고 다녔던 A, B, C 필러 PPF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려고 떼어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 강도 죽어있고 노랗게 황변도 생겨서 새 제품으로 교환할 예정인데 이전에 부착할 땐 소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붙이는 바람에 이번에는 강택으로 소홀까지 없애고 붙여볼까 합니다.
좌측에는 루페스 미니로, 우측엔 플렉스 픽시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루페스가 폴리셔 전문 브랜드라서 그런지 힘도 밸런스도 만족스러운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픽시 같은 경우엔 극소 부위 폴리싱에 왁스 돋보 페인트 클렌저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필러도 작업하고 비챈다에 생겨있던 스크래치를 없애보기로 했습니다. 약한 조업으로 하니 변화가 없어 강한 조합으로 폴리싱을 해보니 점점 스크래치가 완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욕심을 부려 범퍼까지 작업하다가 모서리 부분에 칠이 까졌습니다. 내 차라 스타일입니다. 철판을 쓰는데 플라스틱은 금방 열 때문에 녹은 것 같아요. 붓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PPF 작업은 야외에서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윤활주를 뿌리고 스크래퍼로 모두 빼내주면 자연스레 접착이 되는 방법입니다. 어떨 땐 쉽고 어떨 땐 어려운 쉽지 않은 PPF 작업인 것 같습니다. 붙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떼었다가 다시 붙이는 작업도 여러 번 해서 겨우 끝이 났습니다. 보닛은 유리막 코팅제를 걷어내고 새로운 제품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말벌 컴파운드로 코팅제를 까내주었습니다.
비교 테스트를 위해 마스킹을 붙이고 나누어서 LSP를 코팅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볼 예정입니다. 작업이 끝난 직후에 PPF를 보면 물기 자국도 남아있고 전박이처럼 보여서 작업을 실패했다는 좌절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 PPF 망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거. 아니면 PPF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뒷유리에는 발수 코팅제가 아닌 세라믹 코팅제로 코팅했더니 워터스팟이 많이 생기네요. 쓰레기 좀 적은 것 같아요. 얼만큼 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칠 연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주행을 하죠. 클래시 타고 파란색이고. 제이드, 카본, 샤인입니다. 유선이 맞나요, 근데? 타이어 코팅제를 바르고 3PH 세차에도 없어지지 않는 워터스팟을 워터스팟 리무버로 깨끗하게 지울 수 있었고요. PPF 위에도 워터스팟이 남아있었는데 깨끗해져서 놀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릭함 테스트를 장난삼아 해보고 세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일주일 뒤 PPF 안에 이물질을 보니 오래 뒀다가는 박제가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PPF 작업 AS를 진행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차주만하는 부족함에 쳐다만 봐도 수월이 생긴다는 하이글로시 부분을 타월로 벅벅 닦아도 괜찮은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땀도 흘린 상황이라 미뤄뒀던 요일제 스티커를 제거해봤습니다. 손가락으로도 불가능하고 무조건 장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플라스틱 칼과 긴 헤라 덕분이었습니다. 틴팅지도 만신창이었지만 눈에 거슬리던 게 사라지니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